여기입니다. 사장님 한번 불러볼게요. 사장님. 여기입니다. 여기가 부산의 강서구에 위치한 우리 김해공항점. 사장님이 누구신지 한번 봐야죠. 사장님 한번 불러볼게요. 사장님! 우리 김해공항점 대표님,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? 어디서 봤죠? 한 작년에 제가 경기도에서 뵀던 거. 매장이 없어진 연장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있는데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예. 우리 남양주점에서 우리 이상우 부장님이 퇴직을 하고 여기로 내려왔어요. 추워서 못 버텨가지고 내려온 거예요. 여기 진짜 덥네요. 여기. 엄청 덥습니다 지금. 예. 남양주에 있는 동안 추워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맨날 힘들어 했었어요. 저 5일 갈러 왔는데. 예. 5일 좀 교환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차로 바로. 아 네. 아 예. 가시죠. 그러면 다행입니다. 공장 오픈하고 첫 차가 아니라서. 아, 근데 이 카메라 들어오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제가 진짜 어색한데. 오일이 요 탁도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이렇게 자주 바꿔주시면 훨씬 좋죠. 지금 오일 상태는 상당히 좋으신 편입니다, 지금. 엔오칠은 올인 이렇게 두 개. 옵션. 요 내는 여기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이지 않겠습니까? 그 애들이 맨날 놀리고 그러니까. 리프팅 하겠습니다. 예. 진짜 오랜만에 너무 땀납니다. 이제 날씨도 덥고 긴장도 되고. 어? 라이브입니까? 라이브예요. 라이브. 아, 예. 김해공항점 전 이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
계산해야지. 계산하셔야죠. 혹시 고객님 성함이 장용성님 맞으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, 예.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잠깐만 계십시오. 저기 써있네요, 제 이름. 아, 그러네요. 짜자잔. 할부는 혹시? 그 캐시카드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꼭 손님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어? 뭐 안 나와요. 이 결제를 안 해본 것 같은데 한번. 아니, 이게 오늘 왔습니다. 이걸 5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안 뜨네? 제가 이쪽에 다 할까요? 어, 네. 이쪽에 한번 그거 제가 다시 봐야 되겠네요. 그냥 하세요. 예. 100만 원 긁어보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카드 영수증 받으시고 제가 내역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. 잠깐 계십시오. 제가 또 생각을 원하는 게 위에 봉투도 따로 시켰어야 되는데 차는 출구를 해야 되고 그래도 구색은 좀 맞춰야 되겠는데 급하게 쿠팡으로 시켰는데 저도 이리 작을 줄 몰랐어요. 돈 넣는 봉투인가?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아직 많이 서툽니다.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너무 좀 하다 보면 이상한데 누가 와서 좀 지적을 해줘야 아 그지 그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길이가 안 맞아. 그래. 75바지야.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대표 색상인 노란색으로 맞췄는데. 안녕하십니까. 저 남양주에서 이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상우라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정비를 꽤 오래 하다가 저도 횟수로 거의 한 20, 한 5, 6년째 하고 있는데 하던 중에 그 수입차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찰나에 저희 대표님 유튜브를 애청자로 쭉 지켜보고 있다가 우연찮게 연락을 드리고 4년 전쯤에 하남 매장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이제 뭐 설명도 듣고 이후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남양주 매장으로 가서 한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가 올라간 것도 허락해 주신 일단 장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남양주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내려왔을 때도 저희 대표님이 또 흔쾌히 허락해 주신 거 항상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스갯소리로 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부산에 내려왔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 다 무르익진 않았지만 하여튼 열심히 배워서 온 거를 이제 부산에 제 원래 고향에 내려와서 예전이랑 좀 다르게 뭐 수입차에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요 인근에 계시는 뭐 앞으로 저한테 오실 많은 고객분들에게 뭐 질 좋은 서비스를 제대로 한번 제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무리를 좀 해서라도 개업을 하게 됐고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고 정직하게 잘 봐드리는 내 차를 부탁해 김해공항점 이상우 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 내려오니까 일단 안 추워서 좋은 거 아니야? 안 추워서. 아닙니다.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부장 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대표님이 매장 하나 늘리 가실 때마다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. 진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표님이시고 하여튼 요 매장 또 하게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작은 했는데 끝을 잘 봐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서 하여튼 차량들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묻어주시고 열심히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아니, 워낙 남양주점에 있을 때 워낙 잘했었고 남양주점에 원래 처음에 입사하기 전부터 저랑은 좀 알고 지냈었던 사이라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을 한번 내려와서 한번 그때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올라와서 일을 하고 싶다, 일을 배우고 싶다. 사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차이 나요. 그 뭐 실제로 보면 제가 더 어려 보이긴 하는데 아, 예. 좀 더 많은 차를 해보고 싶다. 그래서 남양주까지 올라와서 뭐 좋은 기술자가 오면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만둔다라고 할 때가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. 본인은 제일 좋았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좋았을 거야. 아씨 이제 내가 집에 갈 수 있구나. 저는 사실 한 두 달 굉장히 힘들었어요. 아무튼 사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친구 같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했었거든요. 그리고 내려갔을 때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이제 좀
좀 허전한 게 심했었어요. 경력도 어느 정도 이제 할 때가 지났죠. 사실 경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친구라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 걱정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장사를 시작하면 걱정할 건덕지가 내가 봤을 땐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.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뭐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뭐 우리 이제 이 대표지 우리 이 대표님의 어떤 그런 실력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또 팬들도 많고 저보다 팬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부산이 이제 지금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 한쪽은 동쪽 끝에 한쪽은 서쪽 끝에 있어요. 그래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딱 양분화가 돼 있고 중앙에 어떤 그 라인을 좀 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인을 딱 거서 선 넘지 마. 막. 아유, 기장점에 이 대표님하고도 워낙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원래 사실 여기 이제 우리 지점 대표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. 양쪽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동쪽에 계신 분들은 기장에 가시면 되고 울산하고 뭐 그쪽은 또 가깝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부산에서 서쪽 부위, 서쪽 부위를 담당하고 그 옆에 김해 쪽, 또 창원, 네. 뭐 그쪽도 나와바리. 세타? 거리가 멀지 않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우리 이 대표님의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위에서 거리는 멀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. 아유, 감사합니다. 몇 번을 내려오는지 몰라. 나 살면서 부산에 이렇게 자주 내려올지 몰랐다니까.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내려오셔야죠. 저희 내 차를 부탁해 이제 전국 지점들은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갑자기 저희랑 이제 가맹을 맺고 싶어요 해서 맺어진 대표님들이 아니라 사실 저랑 예전부터 정비를 한 10년 이상 같이 해왔던 동생들이에요. 동생들끼리 같은 간판을 걸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이상호 대표님처럼 저희 같이 일하던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 외에는 검증되신 분 외에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가맹점을 아무나 이렇게 막 쉽게 내드리는 게 아니고 저랑 그렇게 인연이 있고 한참 제가 검증을 했던 분들만 하기 때문에 믿고 방문하셔도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믿고 찾아오세요. 1544-2287로 전화하셔서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하시면 돼요. 여기는 6번입니다. 6번. 네. 6번 누르시면 김해공항점 연결되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예약 많이 하셔서 지금 근심 걱정이 말이 아니에요. 지금 막 얼굴이 수척해졌어. 살은 좀 빠지긴 빠졌는데 뭐 차만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개업판인데 내가 살이 왜 빠지냐고. 내가 7kg 빠졌다고. 개인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? 믿어 의심치 않아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걱정 안 해도 돼. 아닙니다. 놓지 마십시오. 아, 이제 부산에서 차가 퍼져도 걱정 안 해도 돼. 좌든 우든 어느 쪽도 다 있으니까.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. 기장이었나? 가는 데가? 장안? 옆에 장안. 기장 옆에? 네. 부산점 이성희 대표가 기장군 지회장 연임해가지고 취임식 겸 신년회 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. 축하도 해드러 왔고 우리 우뚝뚝의 대명사 박수죠. 기장군 지회 화이팅! 영상 아 영상이라고? 갑자기 어색해지네. 취임 축하해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가까이서. 네, 저희 지금 장모님께서 장모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하다고. 아르헨티나에서 사가지고 오신 술인데 한번 열어보십시오. 저 장모님 꼭 챙겨드리려고. 잘 먹겠습니다. 이 매장에는 이거 하나씩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청계천에서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? 진짜로 미국에서 날라오고
자기만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갑자기 잘 받겠습니다. 예상에 잘 그려놓겠습니다. 예약제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. 미리 전화를 주시고, 이거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지점 얘기까지? 매장마다? 아니야, 아니야. 꼭들 교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됐나? 좋은 행사로 또 만나볼까요? 아, 그래? 그냥 감사합니다, 그래? 많이 하세요. 아이고야. 뭐 더 해야 됩니까? 아.